XSFM입니다. IDW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특정 학문에 갑자기 학부생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살다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주에 살다 처음 듣는 이야기, 2021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들 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입니다. 418회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잠시 후에 나갈 거고요. 네, 잠시 후에 나가려고 들어왔습니다. 홍 박사와 홍덕질인과 네. 농축산인이 함께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광고 후에 바로 홍 박사를 만나보지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BL. Speaker. Charge 3. Bluetooth. Go. Clarity. HDBT. Headphone.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음향기기 광고입니다. IP57 등급 아웃도어 최적화. 아하. 21.9mm에 5.5g 컴팩트한 사이즈. 귀 한쪽에 들어가는 게 5.5g입니다. 최대 28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네. 포 마이크의 통화 품질. 펌업으로 인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업데이트된 자브라 액티브 75T. 애플 유저들보다 안드로이드 유저들에게는 최적화 옵션들 중 하나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 애플 유저들도 좋아하실 만한 옵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살펴볼 수 있는 스펙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재원, 무게, 사이즈, 배터리 사용 시간 28시간 굉장하죠. 네. 그리고 통화 품질,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펙의 물건에 슈피겐 고속 무선 충전기와 지니 1년 이용권 그리고 전용 케이스까지 들어간 지니 뮤직 에디션 마지막 수량을 189,000원에 세일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USB-C 충전을 하는 유선은 USB-C로 충전을 하는 물건. 네. 그리고 가격이 이 정도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 그러면 애플 유저들한테도 꽤나 땡기는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방수 기능까지 해가지고 어디 하나 빠지는 스펙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네. 18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에디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 아웃도어 활동이나 액티비티가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에어팟 몸체를 잃어버려가지고 뭐 가족의 것에 기생을 한다. 에어팟 한쪽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한쪽이 당근에 통 올라오지 않는다. 그렇죠. 파는 게 빠를 것 같다. 네.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아직까지 무선 이어폰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도 예, 여름 액티비티용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 다른 제품을 무선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자브라 75T에서 유저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만 한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펌업이 금방 된답니다. 아, 그 문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호평일색이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꽤 적습니다. 참, 시리는 뭐 당연히 지원됩니다. 됩니다. 윤세민 에디터, 한 시간 뒤에 만나요. 빠염! 홍설아 교수가 나와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공부노동자 이야기라서 정은정 농축사님도 나와 있고요. 네, 그, 괜히 부럽네요. 그 월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뭘까? 아니,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것.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기분이죠.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회사 운영하고 제일 좋아진 게 월세 걱정하는 사람.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저 새끼 집 샀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월세를 낸다고요. 아, 그리고 그 홍설아 교수가 계속해서 원고를 쓸 때 게임하자고 졸은 덕질인이. 너 그 얘기를 했냐. 원고에 덕질인이 나와 있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성갑이가. 네. 박사 끝났다고. 제가 네. 사실은 박사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 얘기 얘기했거든요. 어,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계정 중 하나를 빌려줬어요. 심지어 계정을 줬어. 네. 작년에. 모든 걸 다 준 건데? 아, 작년에 갖고 있던 계정, 제가 안 쓰는 네. 계정을. 하다 말았죠, 뭐. 그니까요. 근데 그 하다 말았다가 한 20시간 정도 되어갖고 스트레이트로. 아, 맞다. 돈 줘야 돼, 진짜. 됐어, 안 줘도 돼. 와, 영원히 제가 느끼지 못할 거네. 월급 받는 기분, 박사가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 두 개를 다 물어봤어. 심지어 백신도 맞으시고. 나만 없어. 네. 홍 교수는 상상 못 해봤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러워하는 이런 경험. 지금 경우의 눈빛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홍 교수라고 부르면서 약간 이를 안 물었어요? 니가? 아니, 사실 지금 그냥 아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저를 박사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네. 누군가 저를 교수라고 부르는 게 아직 되게 이상하고 민망하고 그래요. 그니까요. 적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났어. 이거 갖고 놀리겠다는 거야. 근데 홍 박사는 적응할 것 같은 게 석사라고 부를 때마다 화냈거든. 내가 언제 못 참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네. 화를 낸 게 아니지. 그거는 형이 석사를 석사처럼 이렇게 아, 발음해서 그렇고. You suck. S-U-C-K로 네. 발음해서 그렇고. 아니, 근데 박사를 받았을 때, 저 부모님이 해남에 사세요. 그렇죠. 아빠가 이제 현수막을 걸겠다며. 누구누구의 뭐 인형. 이 사람은 무남동료예요. 누구누구의 딸, 뭐. 엄마가 막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 동네 우리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다.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농촌에 가면 그 박사마을이라는 데가 꽤 있어요. 박사마을. 그게 뭐야? 아, 진짜 지역에 네. 박사들이 많이 나와서 마을이 아. 박사마을이고. 아, 그래요? 춘천 가다 보면 박사마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임실 쪽인가 어디가 박사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 뭐 특산물이 뭐 엿이에요. 박사엿. 아.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청취자분도 아실 거여서 그 엿을 팔면 입시 때 굉장히 인기가 아, 그렇구나. 박사엿이 있다니까요. 천재인데? 아, 해남에도 박사마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명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프랑스의 양아치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프랑스의 범생들이 한국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양쪽 리그에서 한국어가 일본어를 점점 제치고 있다. 마크롱은 그 교원에다 돈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아, 매우 분노해하며 그냥 쓰고 있다, 한국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한 얘기가 맞아요? 이게 되게 저렴해졌다. 그게 저랑 저 형이 손을 대면 이렇게 돼요.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런, 뭐랄까요, 그, 한국어를 배우는 실력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학과에서 학부 3년, 석사과정 2년, 아, 프랑스는 대학이 4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석사과정은 2년입니다. 이 네.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굉장합니다. 굉장하다. 물론 개인차는 있죠.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외국어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비교가 가능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프랑스를 갔을 때, 그러니까 2003년에 딱 5년째 배웠을,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배운 지 5년째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 저는 어땠냐면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야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경이로워요. 5년 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글의 일부를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걸 소개하기 전에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쓴 그 과제로 제출한 글을 내가 좀 한국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니? 했더니 그럼요. 저작권 엄밀한 거 무서워. 아, 이제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통번역 쪽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고요.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 네. 누구한테 진짜 잘 썼네요. 제가 읽을게요. 네. 네. 이게 제목인가요? 네. 센터 애드립. 네네네. 가정주부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가 제목이에요. 뒤에 물음표가 있죠. 네.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많이 변화해왔다. 예전에 한국 여성은 단순히 결혼을 해 남편에게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영화들을 살펴보면 당시 여성에게 결혼은 의무였다. 남편 없이 사는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아니라 부도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은 가정을 보호하며 희생하는 역할이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 자식의 교육을 맡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가정 내에서 생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나 자식의 교육은 모두 다 여성이 할 일이었다. 앞부분의 문장인가 봐요. 뒤에 뭔가 길게 써 있겠죠. 네. 제가 그 누군가가 이런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한국의 수능 영어 과목의 지문을 영국인과 미국인에게 풀어보게 시키는 걸 보고 상당수가 이걸 못 풀더라. 너무 이건 문제 아니냐.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이티브의 평균 이상의 어휘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어 교육이. 네네. 이분도 그쯤 되는 급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UMC가 읽어주신 이 부분은 제가 하나도 손을 안 댄 그 친구가 쓴 글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에 한국어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어로 수업을 하지 않았고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물론 석사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어로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른 학우들이랑 한국어로 토론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이 수업들을 다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쓰는 게 과제였거든요. 과제 양은 정해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장 몇 개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아니었어요. 문법과 표기가 틀린 게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문장에서 그나마 어색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5%도 안 돼요. 별로 없죠. 이거는 한국인들의 평균보다 잘 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 강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의 레포트 채점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겠다. 네. 그 파피루스를 해석하는 듯한 느낌까지는 그냥 뭐 우리 아들 글씨도 그 정도니까 괜찮은데 네. 양피지에 이렇게. 그렇죠. 네, 한국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네.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에 강사분께서 학을 떼면서 두 번째 수업에서 하셨던 말씀이 제발 레포트에 이모티콘 쓰지 마라.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행했죠. 빨 좀 이딴 단어 쓰지 마라. 지금은 갑분싸 뭐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놀라운 게 역할이었다 해서 보통 우리 학생들 한 80%가 였다라고 보내주거든요. 예. 네. 이런 거는 되게 고급 예, 맞춤법이죠. 이거 저 그래도 방송에 썼는데 누군지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국립동양어문화대학교 석사 과정생인 마리안 우아제 씨. 네. 가 과제로 쓰신 글입니다. 네, 그 글의 네. 일부고요. 근데 그 하나는 또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된다고 생각이 든 게 방금 왜 한국 대학생들의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 학생들도 이게 한국어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로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좀 단.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들이 불어로 쓰면 개판이다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바쁘 영어로 쓰라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못 읽어.
이게 뭐야 이게. 아 나도 이거 갖고 올 걸 예시 들게 되게 많네. 어제 보면 저도 이제 그 시험직 의무 보강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그 전 학교를 그만뒀지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란 말도 안 쓰고 되게 좋았다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데 되게도 왜 그 영덕 되게 있잖아. 아 이중으로. 그 제가 그거 맨날 캡쳤다고 하고 되게 좋았다. 되게는 좋지 왜? 크잖아. 여튼. 네. 네, 어쨌든 그런 문제는 사실 한국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처럼 그 프랑스 내 한국학을 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한국학 연구. 연구의 질과 양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굉장한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선생님 한 분이 되게 본인이 전공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분야를 커버해야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높았겠죠.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 왜 한국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네. 아 아직까지는 그럼 그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나라들마다 뭐 늦건 빠르건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네. 이건 굉장히 빨랐어요. 정말 네. 네. 근데 네. 너무 비싸요. 근데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하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라는 플랫폼을 통할 수 있으려면 학교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그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술지도 이제 그 무료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금을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는 다 공개하거든요. 논문 쓰면. 그래서 연구를 하기가 더 쉬워졌는데 이제 더 안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본인이 박사 논문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근데 이거 검색하면은 좋기도 한데 가끔 가다가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와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는 프랑스도 그런 DB화는 많이 됐다. 네.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985년이 가장 빠를 때더라고요. 네. 여기 이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래서 1985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박사 논문 중에 한국을 키워드로 하는 것. 이것은 한국학의 연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한국을 키워드로 하는 것이 총 942편이 나왔어요. 35년어치를 봤더니. 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460편이 2010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최근에 가면 갈수록 이제 연구계에서도 학계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전까지는 보통 현재의 그 프랑스 한국학자를 이야기한다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전공하다가 왜 덕질을 하다 보면 덕질인? 조금 더 그 덕스러운 것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그러니까 남들 안 가는 데 가서 땅 파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진행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하다가 조금 더 독특한 것,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한국학자가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 논문을 검수해주던 사수가 그 중국학을 배운 사람이다. 일본학을 배운 사람이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리로 빠진. 한국학으로 빠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학부나 석사까지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하다가 이제 박사를 한국학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었겠네요. 일본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식민지 시대를 접하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네. 한국의 개화기로 올라가고 네. 그럴 수 뭐 그런. 있어요. 90년대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 예전 그러니까 90년 그러니까 그렇죠.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주를 이뤘다면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한국에 굉장한 애정, 뭐 학문적 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되고 연구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근대 이전 시기에 집중한 것과 달리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석사과정생들은요. 남한과 북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의 남한과 북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재밌는 현상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먼저 베이스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한자를 이해하고요. 한문을 해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옛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전 시대의 한국학자들이 그랬다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자를 해독해내야 하는 그 시대의 연구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도 네. 비슷하죠. 여기 지금 국문 전공이 3명이 있으니까. 아. 저는 그 추세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국문과예요. 교수님이 6-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뭐 현대소설 계시고 현대시 계시고 그 외에는 국한문학 관련된 것들이요. 고전문학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75을 먹었어. 은퇴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고전하는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2000년대에 영화하던 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고전하던 분이 나갔어. 그 다음에 또 현대문학하는 분 들어옵니다. 네. 앞으로는 뭐 게임하는 분 들어올 거고. 그 문학의 분야가 달라지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문학 전공하던 데에서는. 그러면서 점점 더 국한문학의 네. 영역이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근 제 기억이 아마 뭐 10년 전 기억이겠지만은 국어학까지는 괜찮았어요. 현대문학과 국어학까지는 괜찮았는데 중세국어, 국어역사학과 그 고전문학은 후임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조교들과 교수들이. 재밌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한자의 위상이 낮아질수록 해외 한국학계에서도 한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연구자 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네. 실제로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그 저희 지도교수님이 식민지 시기를 전공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선생님의 세미나를 들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들으러 갔는데 당시 동아일보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동아일보 기사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제 한국학을 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학이라 중국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해를 했어요. 이게 타일러 라쉬 씨가 얘기했던 그거 본인이 이제 어학당에서 최상급자 코스 같은 걸 이제 배우고 있을 때 분명히 실력은 내가 더 있는데 처음 보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고 그걸 빠르게 받아들인 건 일본인과 중국인 학생들이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선악과 무관하게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한자 문화권에서 아주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네. 일본하고 그 점이 엄청나게 다르죠. 중국이랑 대만은 원산지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한국은 정말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이외 국어로 들어가 있거든요. 당장. 예. 네. 그래서 안 해. 우리 애들도 몰라요. 외국어로 들어가 있어요. 이외 국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이외 국어로 선택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 있죠. 한국어나 중국어나 뭐 러시아나 거의 극급으로 돼버린 아이고야. 거죠. 예. 아. 그 점에서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세대들은 30년 전만 해도요 한자를 읽으면. 그 신문을 보면요 한자 빼면 조사밖에 안 남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한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저는 예. 좋아했어요. 그 왜 한자 수업 시험에 네 이름을 한자로 써라 이런 문제 있어요. 아이고, 난 홍자만 쓰면 되니까. 저 지금 그래서 까먹었나 다시 써봤어요. 쓸 수 있군. 아직.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잘 읽는 편이거든요, 한자를. 한자 잘하잖아요, 갑질이. 근데 별로 강점이 점점 그러니까요. 사회로. 근데 저도 한자를 잘 못해 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자료가 옛날 자료인데 꼭 선생님 그 70년대 자료인데 꼭 선생님들 중에 한자 쓰기를 굉장히 즐겨 하셨던 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나는 꼭 읽어야 되는데 막 네이버 한자 사전 가갖고 막 마우스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있으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한테 메일로 보냈지. 아빠 살려줘. 네,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 사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건 뭐 박사도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더맨더먼 거예요. 지도 교수가 보기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학 애들은 이게 한국어인데 뭐 읽지를 못하고 일본학이랑 중국학 애들은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이게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때 늙은 교수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윽박을 지르느냐 아니면 내가 찌그러지느냐.
후자를 선택하셨고요. 그죠. 네. 좋은 분이었네. 점차 그 해당 시기를 안 하시더니, 제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이 선생님의 세미나는 모래시계를 모티브로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많이 올라왔죠. 그죠. 현대로 넘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여전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기 희망하는 한국 관련 전공학부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즉, 프랑스 학생이에요. 프랑스에서 네. 학부를 나왔어요. 그럼 보통 프랑스에서 석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으로 석사를 유학을 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고 나오고 있어서 나오고 있겠네요. 네. 네. 학생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프랑스에서 한국의 대학에 학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좀 그렇습니까? 알고 가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유학생이 한국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한국에서 학사를 땄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당연히 석사로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 대학에서는 이 한국의 학사를 딴 이 학생을 받으러 석사 과정에 들이지를 않아요. 아이고. 무려 1년이나 더 다녔는데 4학년을 마치고 왔는데 안 넣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잔인하다. 보통은 이제 프랑스 대학은 3년이니까 학부 2학년 아니면 3학년에 이렇게 넣어줄 테니 거기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라. 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기죠? 이거는 이제 감히 말하자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너네 나라보다 낫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신민주의적 단점이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럽권이라면 좀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라면 어쨌든 뭐 석사 학위가 있는 학생이라면 박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을 텐데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석사 2학년으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석사를 하겠다는 건 커리어를 공부를 좀 더 쌓아나가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인생을 어느 정도 낭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돌아와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한 이건 리스크죠. 왜냐하면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계획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게다가 한국 대학 엄청 비싸잖아요. 돈 네. 아 그렇죠.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할 학위를 그렇죠. 따기 위해 네. 대학에 목돈 써본 적이 없죠. 거기 집안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죠. 근데 그걸 다 그 리스크를 알면서도 자기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한국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이할 점이에요. 이게 돈을 안 써보면 돈 무서운 줄 몰라요. 허허,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놀라운 변화. 를 이끌어내고 있는 원동력, 즉 프랑스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 어느 정도 근처에 다가가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뭐가 좋았겠지,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겠지 할 수는 있는데 홍 박사는 직접 들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땐 굉장히 바보 같기도 하잖아요. 뜬금포죠, 뜬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프랑스어를 한 이유가 당시에 저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것 이런 것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쁨 받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집착하는 그런 중학생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왠지 프랑스를 가면 막 엄청나게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불어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대체로 네. 불문과 가는 여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든. 홍소라가 일본인이었으면은 그 파리 증후군이었을 듯. 저 고등학교 때 불어 배우고. 그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언어야 이러면서 집어 던졌던 누가 알아들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화가 났던 기억이 나요. 여튼. 네. 근데 솔직히 프랑스어에 대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막 여성스럽다, 뭐 노래 부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전 느끼거든요. 양아치들은 그렇게 하죠. 니아오 막 이러면 건니치와 이러면. 네. XSFM입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잠...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는데. 야 기름기 좀 봐. 후라이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어우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빠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아니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떼엔 반려세제 클리치.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e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어쨌든 이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그러니까 대중문화, 뷰티 산업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기업들의 성과 등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직접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 너는 한국어를 왜 배우니? 한국어로 뭘 하고 싶니? 한국어가 뭐가 어렵니? 재미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대 다수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군요.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통 우연하게 한국의 스타 혹은 문화 콘텐츠,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팬이 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를 독학하게 돼요. 알아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막이 있지만 그쵸, 좀 알아보고 덕질이죠. 싶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앱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 네, 맞아요. 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독학하는 단계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아, 이걸 전공하고 싶다. 그렇죠. 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망해가죠. 그런데 프랑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면 다른 세대, 특히 이 청소년들의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모님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나이 또래들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1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예. 50대. 내 자식이 이걸 배운다는 게 그다지 기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한국이라고 하면 남쪽, 북쪽이 먼저 떠오르거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아무것도 안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부모님이 자식들의 진로에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너 그거에서 돈 뭐 먹고 살겠니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대화라도 하긴 할 거 아니야. 전공 뭐 할 거냐 너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을 설득해야 돼요. 자기가 한국어를 전공을 하려면. 그런데 부모님 세대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북한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니까 시민들이 집회를 나가요. 그래서 좀 이게 좀 가열이 돼요. 그러면 경찰이 동원이 되고 그 공권력의 폭력이 표출이 돼요. 그러면 어떤 시민이 TV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북한이냐. 여기는 프랑스다. 인권을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럴 때나 등장하는 게 한국이란 말이죠. 야, 그럼 마크롱은 억울하죠. 북한은 집회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나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소위 그거 공부해서 뭐 먹고 살래? 먹고는 살 수 있겠니? 이런 가족들의 압박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북미와 유럽에서만 서비스하는 MMORPG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들어와서 아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북미 서버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제일 처음 들은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요? 너네 나라에 코끼리 있냐? 코끼리? 그래서 있겠지.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우린 본 적 없지만 답변은 Only in a Zoo라고 했어요. 너 몇 살이냐 했더니 60세래요. 나이 예순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 코끼리가 있는지 궁금한가 봐요. 그 영문 채팅이었지만은 그 분위기가 약간 느껴졌어요.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알고 보니까 그 길드에서 그 한 분만 굉장히 나이가 많고 나머지는 다 30, 40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양인들은 그 아시아 국가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한다 그랬던 거죠.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좀만 젊었어도 그 북미 서버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욕부터 하죠. 나가 생태계 흐트리지 말고 이러면서 싫어하고 절 자꾸 데리고 파티를 하려고 하는 두려워하고 혹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렇겠지만 부모님 프랑스의 부모님들은 너 뭐 먹고 살래 걱정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려면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고집을 피워야죠. 그렇죠. 이게 또 프랑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프랑스의 옛 식민지였던 곳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한국어를 배워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길이 더 험난해요. 일단 부모님들은 더 보수적이고 프랑스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또 너의, 한국을 가겠다고? 그건 어디 있는 나라야? 화력을 집중해서 보낸 건데 맞아요. 돈 될 만한 걸 배워야지. 그러니까요. 너 그거에서 뭐 할래? 이런데도 이거를 설득을 시켜서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먼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국에 어디 강남에 노친네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도 젊었을 때 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집이 잘 나가면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서 그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종잣돈 모아서 아파트를 샀겠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한국인들의 경험도 그래요. 여기에서 화력을 몰아주면 어디 사실상 뭔가 본국 같아 보이는 잘 나가는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알제리의 중산층이에요. 집에 애가 다섯 있어. 그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 파리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한국학을 하겠대. 그럼 부모님은 말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딱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마존 뭐 그쪽에서 왔어요. 근데 거긴 진짜 공부 잘했나 보다. 아, 거긴 지금도 프랑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원래는 의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가족이 너무 그러니까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다니던 1년이 자기 삶에서 너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진짜 안 맞으면 못하는 게 의학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1년을 하고 버티다가 못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가족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시켜서 국립동양어문화대학교의 한국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특히나 프랑스처럼 아직도 해외 레종, 그러니까 해외령이 많은 데는 거기에 아이들은 이게 또 보통 그 사회에서 소수로 밀리고 나면 살아야 되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보통 의대나 법대 가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나 한국학 할래 이러면. 그러니까 거기는요. 제 친구가 거기 기아나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인데 글을 쓰고 읽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가르치는데 텍스트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뭐 나폴레옹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의대를 갔겠죠. 그 친구가 한국학을 하겠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은 뭐 자세한 내용을 듣진 않았 지만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관리를 못할 거면 독립이나 시키든가. 참. 여튼. 네. 여튼간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은 특정 세대, 즉 청소년 세대 안에서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여러모로 중요한 표본입니다, 이건. 네. 이 문화를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이거는 하위 문화의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하위 문화 중에서도 세대 문화 혹은 청소년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소수였어요. 그 소수의 청소년들이 공유하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2010년대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지게 돼요. 특히 프랑스 내에 인터넷망의 광범위한 설치와 소셜네트워크의 일상화와 같이 보다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10년대의 일이군요, 프랑스는 그게. 네. 네. 아, 저희 집에. 네. 광랜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아, 라로쉘의 집에? 어. 내 집도 아닌데 울고 싶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프랑스에서 에이. 계속 전화가 와요. 네. 광랜으로 바꿔라, 바꿔라, 이러면서. 근데 이 전화를 받으면 저도 국제전화 요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고. 이제 7시간 차이가 나니까 난 에이. 자고 싶은데 밤 11시에 막 전화가 와요. 전화를 계속 이렇게 뭐죠 차단을 시켜 놓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전화번호로 막 전화가 와요. 거의 그 자동 생성 전화로 오죠. 그 상품권이나 자전거 준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말이 그렇고 왠지 100메가 뭐 이럴 것 같아. 메가패스. 네, 100메가인데 막 겁나 빠르다 그러고. 예, 아, 어쨌든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망이 광범위하게 설치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뭐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 게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와 유튜브 두 개의 큰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한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콘텐츠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넷플릭스 이후에 그게 바뀐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 드라마 말고 다른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언어 드라마. 이게 10년, 20년대에는 아마 계속해서 K-POP 이후에 다른 나라 음악 혹은 다른 나라 영화, 다른 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첫 발을 한국 콘텐츠로 떼는 거라는 인상이 강해요, 저는.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어요. 2020년 7월에 프랑스의 지방 월간지 막시 플래쉬라는 하여튼 지방 월간지가 있는데 유명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2019년 프랑스 내 K-POP 팬의 수가 100만을 넘었다는 수치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과학적인 뭐 통계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강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의 뭐 열에 하나쯤 된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의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K-POP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K-POP이 뭔지 안다는 거죠. 열에 하나라는 건 말이에요. 길에 가다 밟힌다. 대도시에서 돌 던지면 누가 맞는다. 그 왜 고등학교 앞 문방구 맨 앞에 저는 이제 96년, 97년이라니까 문 앞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진이. 문 앞에 H.O.T. 물론 저 집 근처 여고였지만 그리고 H.O.T. 사진 쪽. 그 옆에는 이거 아니에요?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저기 낚싯줄 사진. 아 맞아. 흐르는 강물처럼. 네. 낚싯줄 사진. 그리고 괜히 아무도 안 봤지만 프랑스의 그랑블루. 그 레드. 예. 아. 그랑블루하고 그 저기 줄리엣 빈옥시 나온 거. 그렇게 소비되고 역시 좀 더 생생하군요. 그렇게 소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소수가 정말 덕질을 하는 그런 문화하고 대다수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는 수용 문화 수용 양상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이른바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서구의 제3세계 문화 수용과 제3세계의 서구 문화 수용은 우선 그 모습이 굉장히 달랐죠. 그죠. 제3세계는 서구를 선진의 영역에 두고 계몽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유학 온 친구들처럼 뭔가 내가 본토로 가서 뭘 배워왔다. 이걸 뿌리겠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20세기죠. 반면에 서구의 시선에서 제3세계는 뭔가 특이해. 그런 특이한 매력이 있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 제3세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접근은 인류학이나 뭐 민속학, 지역학 같은 여러 학문의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럼요. 공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에그조티즘이라고 불리는 이국 취향. 이것은 소수의 서구인 개인의 교양과 지적 호기심을 과시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어요. 개인적인 편견이지만 이 에그조티즘이라는 이거는 옛날 버전의 18세기, 19세기 버전의 쿨병이라고 봐요. 맞아요. 나는 쿨하기 때문에 니들이 모르는 이런 조그만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잘 알아. 그 발리에 갔을 때 어딜 가나 이 미술관이나 이런 저 민속 관련된 저 전시하는 곳은 가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저희 바로 앞에 프랑스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프랑스에서 오래 산 프랑스인들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입술이 쪼글쪼글합니다. 와,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었지? 갑자기? 불어 그 원어 사용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여튼 와, 이 두 할머니가 앞에 뻔히 써있는데 셀카 찍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뻔히 써있는데 담배를 입에 물고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차, 못됐다. 1세계 노인네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엑조티즘을 즐기고 앉았구나. 아니, 그거는 아마 그 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 이건 엑조티즘이 아니라 그냥 할머니가 양아치다. 그렇죠. 아, 야채 할머니들. 네. 아, 별로 그런 거에 크게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네. 여기는 그렇군요. 북한이 아니다. 류은영 박사에 따르면 그 문화 보수적이고 자존적인 프랑스인은 이국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터부시하는 양가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또한 이전에 누리던 국제적 위치를 박탈당한 현재 프랑스의 이국 취향은 즐김과 경시라는 자아도취적 정서가 아니라 위안과 소통이라는 상호주체적 정서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요? 억지로 프랑스인들이 같은 레벨로 끌어내려서 오는 거를 이제 적응하고 있다. 그 유럽과 북미에서 비교적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저는 읽혀요. 왜냐하면 이 문화 수용 태도라는 건 아주 본능적이에요. 그 권력에 대한 인식하고 보통 맥이 다 있어요. 저거 우리보다 되게 저급한. 세고 좋은 곳에서 온 것, 혹은 상관없는 곳에서 온 것, 혹은 뭐 더 좋은 곳에서 온 것, 저 저급한 데서 온 것, 그건 바로 느껴요. 그래서 저 북미인들하고 그 서양 저 뭐냐 유럽인들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 되게 쉽게 읽힙니다. 프랑스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소위 1세계라는 것의 개념이 문화 쪽에서 이제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럴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학 전공자 혹은 연구자의 수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현재 프랑스 청소년들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 양상은 물론 개개인마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단순한 이국 취향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조티즘이면은 보통 신기한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 나라 그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즐기는 쿨하고 멋진 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즐기면서도 자랑하지만 그러니까 경시하는 것이 좀 아래로 보는 것이 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현재의 맥락도 파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기해 보이는 것만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상호 주체적 정서가 되었다면은 그쪽의 맥락도 이해를 하고 그걸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도 생각이 닿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그거 신기해 이게 아니라 보다 진지하게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문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단순한 팬심으로는 양질의 학력 자본을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물론 팬심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산쟁인이 접니다. 네, 그럼요. 요즘은 이제 미국 코믹스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의 논문까지 찾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 중에 어떤 친구는 그게 아마 세븐틴이었던 것 같아요. 세븐틴? 세븐틴이라고 그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죠.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아이돌 밴드를 그룹을 잘 모르는데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알아. 집에 20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네. 세븐틴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라고 그런데 제가 자꾸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해가지고 어찌나 욕을 먹었는지. 네. 아니 저는 근데 저를 잘 모르는데 학생들이 너무 잘 알니까 네. 그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연습생 시절부터 외국인 팬들의 팬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제가 가르치던 그 친구는 이 세븐틴의 프랑스 내 무슨 팬클럽 같은 하여튼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대요. 대외 협력 부장 이런가?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말 할 줄 알고 프랑스말 할 줄 아니까. 아니요, 무력 부장.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을 봤을 때 학문 자체의 재미를 느끼지 않고서는 이걸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양적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에서 한국 문화는 그냥 하나의 하위 문화예요. 뭐 당연합니다. 여전히 프랑스에 있어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먼 나라이고요. 굉장한 열정이나 흥분으로 한국학 전공자가 된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고민을 해요. 그렇죠. 진로가 너무 협소하거든요. 한국어 배웠어요. 한국 사회 배웠어요. 계속 팬클럽 무력부장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직업이 있어야지. 제 어마무시한 한국학 및 한국어과 학부 입학 지원자 수에 비해서 관련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론 그 수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불문과의 뭔가 세태랄까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석사 과정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대요. 아. 석사생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저희가 한국학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거는 비교는 불가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고려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프랑스가 지금 약간 학력 인플레로 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부 졸업장만으로는 직업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 이것도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왜 한국은 좀 취준? 네, 길게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석사 과정으로 진급을 합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국학 혹은 한국어 관련한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학부에 지원할 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을 전공한 학부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이제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면 네. 그때 이들은 내가 배운 이 한국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내 미래를 설계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석사까지 갈 필요는 별로 없고 그걸 간다고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 학부만 졸업해도 뭐 충분히 그러니까 석사는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학부를 졸업한 후에는 보다 실용적인 분야라고 할까요? 뭐 경영이나 무역 뭐 이런 쪽으로 진로를 바꿔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뭐 갑자기 뭐 한국어를 했는데 의대 간다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길을 비트는 건 아니고 베이스로 한국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길을 끊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국제무역이나 국제문화교류 이쪽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석사에 가서는 한국어를 다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계획은 내가 한국어를 학부에서 했고 이제 석사를 무역으로 하면 대한국 무역에 종사할 수 있겠지? 근데 석사 가서는 안녕하세요. 그럼 그만큼 이렇게 프랑스와 한국의 교역 규모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다. 이게 좀 불만이긴 했었어요. 네,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지만 한국 언어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한국이란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그렇죠. 배경, 뭐 정치적인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물론 그들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매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로서는 프랑스 내 한국 문화가 하나의 하위 문화에 불과하지만 미래의 어떤 지점,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 혹은 20대 청년들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지점에서는 이 프랑스에서의 한국이 한국의 위상은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배우고 그게 덕질이 됐든 어떤 계기가 됐든 어릴 때 심어놓은 무언가가 커리어에 나중에 묻어요, 사람들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분명히 지금 이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와 연관이 지어질 거라고 전 생각해요. 물론 저 대학 다닐 때 러시아어과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만 해도 4학년 성공이다.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배운 걸로 뭘 해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제 주변에는 프랑스어를 잘 하는 분들이 항상 절실한 데가 뭐냐면 특히 농민운동 영역에서는 이게 이제 국제연대가 많고 근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이렇게 국제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네네. 그럼 이 운동의 맥락도 알아야 되고 프랑스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잘해야 되는 전문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덕허덕 돼요. 네. 그니까 사실, 그니까 어떤, 뭐, 우리가 불어가든, 뭐, 한국어가든, 처음 생각할 때는 그냥 언어를 배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관점이 넓어지는 거라서, 이런 사람들은 분명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한국에서, 예, 쉽게, 그, 구체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예. 이제, 언어를 배우는 태도들이 보통 다 그 점에서 비슷합니다. 교육으로만 배울 때는, 내 문화의 관점에서 언어를 보려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죠? 굳이 이 단어가 왜 필요하지?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지? 그, 한국어로 설명시킬 수, 한국어와 일본어로 설명시키기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니, 존칭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예. 조사는 왜 이러며, 문장 순서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른에게 쓰는 말과 아이에게 쓰는 말이 왜 이런 점에서 다를까? 결국은 문화를 배우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화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뭘 하지? 근데 나중에 뭔가를 할 때 분명히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류가 가지고 온, 인류에게 가지고 온 재미있는 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롭게 관찰되겠지만, 제가 새로 왔던 건 팬 문화거든요? K-POP은 음악으로만 퍼지지 않았어요. 네. 팬덤으로 퍼졌어요. 왜냐면 팬덤이 복제됐거든요, 사실상. 나라마다. 이게 아까 우리 농수산이 얘기해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연습생일 때부터, 기초 우량주 투자하듯이 네, 키우는 재미? 팬덤 미리 바닥에 깔아놓는 거 이런 것도 다 90년대 한국에서 꾸준히 개발돼 온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하더라고요. 2000년대면은요 그 시절에 유행하던 그 랩 가사에는 프랑스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치 하면 프랑스 물건을 생각하니까 예. 그건요, 식민지 시기에 신문 광고에도 보면, 그래요. 뭐, 향락, 사치, 뭐, 이렇게 화장품 광고인데, 프랑스 인형의 아름다움, 이게 근데 이 화장품이 지금의 파운데이션 같은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랑스 제품도 아니고, 그게 아마 일본 제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광고는 프랑스 인형의 아름다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분. 맞아요. 아니, 2000년대 힙합에, 히트곡들은 다 미국 사람이 쓴 미국 노래일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죠. 입는 것도 프랑스 거, 술도 프랑스 거. 근데 요즘 미국 노래 가사 보면 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좋은 인스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아니요. 뭐 예를 들어 카디비가 자기 인스타에서 한국 음식 먹는 거 올린다든가, 한국 브랜드를 살짝 쓴다든가. 폰은 삼성을 써야 부자인 것 같고. 가사에 써요. 굳이 자랑해요. 삼성, LG, 기아 같은 단어들이 자꾸 이제 랩 가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쿠바지에가 삼성이 되는 과정. 네. 학계에서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그 뭔가 대단한 얘기 같지만 홍 박사 사는 이야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네. 일자리가 어떻게 확보되었는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덕에 내가 어떻게 28명 중에 하나가 되었는가. 정말.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렇게 네. 파리 지역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왜 한식집들이, 네. 한국 식당들이 좀 다 했어요. 뭐, 보쌈도 하고, 뭐, 불고기도 하고, 이런 걸 그냥 다 하는 식당들이었었다면, 요즘에는 식당들이 전문화가 됐는데,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식당 중에 하나는, 뭐 분식집 메뉴를 하는 식당들. 오. 팥빙수. 아. 떡볶이. 학교 음식. 아, 떡볶이 네. 숙회와 같은 거.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굳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아 근데 그런 네. 브랜드가 들어오진 않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학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주인장이 늘어나니까, 아, 주력 메뉴를 정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변화의 와중에, 아. 일자리를 얻게 돼요. 그렇죠. 정규직 박사가. 월세 걱정을 안 하고 아, 개를 키우고 그럼요. 제가 어릴 때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개를 키워? 이 새끼 잘 나가네. 예. 차도 사셨대잖아요. 아, 아니 살 거라고. 아, 살 거라고. 아까 막 그 아니 근데 그것은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타운하우스군요. 멀리.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접근 못하고 네, 아주 부러움을 가득 삼면서 물론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저 지금 홍소라 교수의 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세히는 못 말하겠지만 그것도 이것만큼 적어도 이것만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비해 훨씬 잘 사는. 아니 나는 저희 개가 제일 부러워요. 왜요? 하루에 산책 3번 해주고 재택근무 하니까요. 네. 수영장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개한테 물어봐야지. 아, 그럴란다. 네, 나중에 그러다가 석사생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석사생들이 지 좋아하는 줄 안다. 그렇게 늙으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홍 교수 곧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러움에 쩔어가지고. 아니. 좋았어.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이번 주 평일에 한국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G7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못 받으신 한국 국민들에게 다른 형태로 비슷한 메시지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삶의 현장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알아보거나 덕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과 거의 무관한 동네 중에 한 30분의 1 정도만 한국과 유관한 네. 네. 니 고향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도시 얘기하면 부촌을 얘기해야죠. 아, 재밌죠, 부촌. 네. 대도시의 부촌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 동네 사람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3년 만에 오니까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다. 서글프다. 한국에 13년 만에 온 나성이는 그냥 신났어요. 네. 좀 더 오래 있다 오면 그냥 네. 신나요. 프레시 매니저 짱. 네. 좋아합니다. 네. 완벽한 이방인의 본인 고향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만나뵙죠. 유승균 비디오 뉴스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